인천시에서 수도권 64개의 지방정부에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독자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 10월 15일 박남춘 시장이 직접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포한 데 이어 수도권의 모든 지방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화하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0월 15일 선포 이후 수도권의 64개 지방정부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및 자체 폐기물 처리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및 자체 폐기물 처리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자연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각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15일 대시민 발표 시 2025년으로 설정해놓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기는 한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충실한 환경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시작합니다라며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서울과 경기에도 촉구드립니다. 각자 쓰레기는 각자 처리합시다. 인천이 먼저 그 발을 떼겠습니다라며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인천의 희생을 끝내기 위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는 이러한 인천시의 행동이 지난 9월 발표한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에도 입각하여 수립 추진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모든 지자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는 또 37개의 건설 사업장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시의 정책을 알리고 자체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시는 2019년 기준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77%를 차지하는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민간업체 자체 처리라는 본연의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웅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10월 15일 발표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내용을 올해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가 세계적 수준의 자원순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군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